전 세계 5천만 다운로드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념해서 무료 가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무료 가차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료 가차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다운로드를 이제 돌파해가지고 이제 이거 기념해서 무료 가챠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장도 안 써서 어딨냐 193장을 모았습니다. 193장 모았는데 대충 감 잡아보니 대충 계산하니까 18회분을 할 수 있습니다. 11년차 18회분을 이번에 할 수 있는 가챠가 등장했는데 제가 하다가 며칠 안 해가지고 보상을 덜 받았어요. 네,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확률은 똑같이 이제 UR 1%, SSR 4%, SR 15%, 레어 80%입니다. 그런데 이제 11회를 하게 될 경우에 SSR 확정으로 한 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SR 한 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SSR 이상이 한 장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 나오고 공지사항이 이번 나온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3장을 어떻게 나눌까 했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7번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가차를 11년에 17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뮤즈에 8번을 하고요. 아쿠아의 남은 9번과 이제 남은 거까지 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짧으니까 여러분 모으시면 이미 뽑았겠죠. 전 제가 좀 늦은 거니까 어차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 SSR 한 장 확정입니다. SR도 한 장 나왔네요. SR은 마키, SSR은 니코입니다. 레어는 스킵할게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썼습니다. 오, 좋습니다. 일단 SR은 마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됐네요. 이제 L입니다. 네,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요. SSR 같은 경우에는 니코가 나왔습니다. 퓨어 속성의 니코가 나왔고요. 리드미가 있고 23회마다 44% 확률로 판정 강화 3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장이 확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나온 거야. 지금 최소 두 장은 떠야 돼요. 아니 UR이 떠주던가. 가보겠습니다. 자, SR은 니코입니다. SR 니코. 그러면 자, SSR이 마지막인가 이번엔? 아니요, SSR 코털입니다. SSR 코털이 좋습니다. 자, 니코고요 이번에. 자, SSR은 퓨어 속성 코토리가 나왔습니다. 리즈 마이콘 19개마다 30%의 확률로 체력을 3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자, 지금 일단 퓨어 속성만 두 장.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SSR 한 장이 확정이면 UR도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해볼만 합니다, 사실. 일단 SR 니코 아닌가? 잠깐만, SSR 확정이면 SSR이 99%고 UR이 1%?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 SSR은 하나입니다. 네, 스킵할게요. 네, SR은 네, 니코 한 장이 더 떨어졌습니다. 네. SSR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요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네, 그건 것 같아요. 그 뭐냐, 이게 이제 결승곡이었던 이제 키아키아 센세이션, 이게 각성 후 알고 있거든요. 네, 퍼펙트 20회마다 26% 확률로 스코어 530을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근데 저 이건 예전에도 말했어요. 많다고 이미.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자, SSR 한 장. 잠깐, 한 장? 자, 빠르게 보고 스킵할게요, 이것도. 네. 안 나오네. 네, 린입니다, 린. 린이 떴고요. 퍼펙트 26회 달성할 때마다 42% 확률로 505의 스코어를 올려주는 카드네요. 자, 일단은 SSR만 지금 4장. 아, 안 뜨네, 이거 잘. 생각보다. 네, 다섯 번째죠, 이제. 55%에. 이거는 일단 SR이 한 장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R이 한 장 확정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뭐가 될지는.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자, 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 이거예요, 여러분. 자, SR은 일단 코토리. 네, 돌고래랑 같이 나왔네요. 자, 그 첫 번째 UR입니다. 첫 번째 UR, 린입니다. 스마일 속성에 린이 떴고요. 리듬 아이콘 20회마다 22% 확률로 5.5초간에 판정 강화를 올려줍니다. 오, 좋습니다. 좋아요. 드디어 떴어요. 한 장. 자, 이제 여섯 번째. 66회입니다. 자, 이번에는 SSR 한 장. 네. 자, SR은 우미가 나왔습니다. 스킵할게요. 네. 콤보 19회 달성할 때마다 36% 확률로 스코어 450으로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자, 좋아요, 좋아. 자, 77회입니다, 이제. 오, 이번에도 없어요. 네, SS 바로 나오네. 네, 노조미, 그리고 SR은 코토리입니다. 스킵할게요. 아, F4. 네, SR 코토리. 자, SSR은 노조미입니다. 리듬 아이콘 23회마다 29% 확률로 스코어 535로 올려줍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안 뜨길래, 아, 설마 또 UR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네, 이번에는, 이게, SSR은 하나요. SR도 한 장 나왔었죠. 네, LE가 나왔습니다. 오, 큰일 뻔했다. 한 장 더 썼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 일단은, LE. 그 다음에, 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그리고, SSR은 하나요입니다. 리듬 아이콘 25회마다 33% 확률로 스코어 510을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남은 게 105회니까 여기까지 일단 88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UR 한 장, SSR 7장인 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그 다음에 아쿠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는 전부 다 105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SR 한 장, SR 두 장입니다. 자, SR 첫 장은 하나마루. 자, 두 번째 장은 다이아입니다. 자, SSR은 어떤 게 나올지. 자, SSR은 요우입니다, 요우. 자, 일단 하나마루. 자, 그 다음에 다이아입니다. 자, 그리고 SSR 요우가 되겠습니다. 리듬 아이콘 30회마다 47% 확률로 3회 체력 회복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자, 바로 다음 과 갈게요. 이번에는 SS 한 장. 한 장이네요. 이게 생각보다 SSR 확정된 걸 제외하면 잘 안 뜨네요, 이번에. SSR은, 네, 요 시커가 떴습니다. 퍼펙트 25회마다 36% 확률로 스코어 565를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11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겨야 돼. 자, 일단 SR 한 장, SSR 한 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SR은 말이 그 다음에 SSR은 네, 요우입니다. 요우 두 장, 두 장째예요. 자, SR 말이 그리고 SSR은 네, 요우가 되겠습니다. 리니말콘 24회마다 35% 확률로 체력 4를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거 갈게요. 자, 이번에는 SSR 한 장, SR 한 장이네요. SSR은 네, 카난이 떴습니다. 그 SR은 네, 요시코. 네, 좋습니다. 일단 요시코. 그 SSR은 네, 이번에 카난이 떴습니다. 리드마이콘 24회마다 38% 확률로 체력 3을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와, 아직도 한천 넘었어. 제가 빨리, 최대한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맞네. 자, SSR 한 장 더 썼습니다. 카난이네요, 이번에도. 그 SR은 루비. 루비 리코 그리고 치카입니다. 세 장. 일단 첫 장은 루비, 두 번째는 리코, 세 번째는 치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SSR은 네, 카난입니다. 카난 리드마이콘 24회마다 40% 확률로 3.5초에 판정 강화를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자, 지금 50회 나왔고요. 이제 11회는 이제 4번 남았습니다. 뮤즈에서도 한 장을 얻었기 때문에 아쿠아에서도 한 장 정도가 나왔으면 하거든요. 자, SSR은 네, 요시코입니다. 자, 리드마이콘 28회마다 44% 확률로 체력 3을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순간 끊겨가지고 잠깐 봤는데 아닌 기분 탓인 것 같아요. 네. 됐다. 됐다.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면 뭐. 오? 잠깐만. 오? 오? 야, 잠깐만. 야, 이게 왜? 잠깐만.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SR은, 나 첫 장, 요시코. 두 번째 장, 루비. 자, 세 번째 장은, 네, 이제, 카난입니다.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얘. 기분 탓인가? 자, SSR은, 네, 루비입니다. 리드마이콘 17회마다 32% 확률로 3초간에 판정 강화 효과를 얻어주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UR. 와.
이거 해외파에서 나 먼저 나온 거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와 와 일단 이거 1라운드부터 봅시다. 이거는 각성전 상태가 없습니다. 이거 해외판부터 나온 1라운드였던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각성전 상태가 없었어요. 네, 요입니다. 콤보 25회 달성할 때마다 37% 확률로 660에 스코어를 올려주고 센터 효과도 남들과 다르게 이제 쿨만 12%가 올라갑니다. 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거. 자, 남은 것도 가볼게요. 남은 거는 SSR 한 장, SR 세 장이네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뜬 것도 신기한데. 와, 아, 아, 계속 끊기네, 이거. 조금씩 끊겨요, 지금. 녹화를 하는데, 저는. 자, SR은 카난입니다, 일단. 첫 장은 카난. 자, 두 번째 장은 요시코. 자, 두 번째 장은 루비입니다. 이렇게 세 장이 떴고요. 자, SSR은, 네, 치카가 됐습니다. 치카. 퍼펙트 25에 달성할 때마다 44% 확률로 460의 스코어를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네, 이렇게 11회는 딱 끝났고요. 이제 확,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었구나. 아, 계산이 잘못됐어요. 아, 잠깐만, 왜 저게 뜨는 거야, 근데? 제가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이거 뽑는다고, 아, 이거 사인 뽑는다고 존나 그렇게 개고생한 카드 아니야? 맞네, 이거! 맞네! 네, 요우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시즌에 나왔던 요우고요.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하도 드렸기 때문에. 일로만 먼저 볼게요. 일로만 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자막이 나오니까, 보실 분은 보시고, 네,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자, SR은 루비. 자, 그리고 요우가 한 장 더 떠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장 남았죠? 아, 이건 바로 못 돌리니까, 한 장씩 까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씩. 자, 아쿠아부터 세 장. 자, 스킵 레어고요. 빠르게 스킵할게요, 이거는. 오, SR 한 장. 네, 좋습니다. 다이아. 자, 마지막. 자, 레어네요. 레어. 자, 뮤즈 남은 거 세 장 할게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레어. 자, 레어. 마지막도 네, 레어입니다. 네, 여섯 장에서는 SR 한 장 획득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다섯 장 더 까서 획득해서 11을 할 수 있었는데, 아, 좀 아쉽네요. 가차 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브론카님 많아 차가지고 이전 영상처럼 이제 선물함으로 확인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SR 같은 경우에는 네, 24장이네요. SR은 이제 24장 나왔고, 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 17장이 나왔습니다. 니코, 코토리, 하나요, 린, 우미, 노조미, 하나요, 한 장 더. 그 다음에, 요, 두 장, 요시코, 카난 두 장, 요시코 한 장 더, 루비 한 장, 치카 한 장, 이렇게 나왔고요. SSR 같은 경우에는, UR 같은 경우에는 세 장이 떴습니다. 이전에 뽑았던 UR, 요우가 한 장. 그 다음에 해외에서 먼저 나온 요우가 한 장. 그리고 리니 한 장. 이렇게 세 장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수확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가차였기 때문에 SSR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이제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아까
요 있잖아요. 발렌타인 요 같은 이런 이슈로 바뀝니다. 지금 제가 메인 창으로 딱 띄워놨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작은 바람이긴 한데 이런 거 또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굉장히 좋네요. 사실 제가 카스터는 많이 날려가지고 필요했었는데 또 해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면 뭐 내년까지 기다리고요. 내년에 아마 그걸 하겠죠. 내년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냐고 물어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복권이에요. 20% 복권이 있어가지고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천만 다운로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챠 또 스크래프 가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